야, 담보대출로만 무입주예요. 자, 해바라기 수저, 샤워기 수저, 화이트 톤이어서 더 밝아요. 여기는 냉장고 자리가 3대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여기. 두 번째, 여기. 여기. 세 번째, 여기. 메인 욕실은 밝고, 거실은 뻥 뚫려 있고, 와, 우물열 천장도 엄청 큰데, 레일 조문등이 곳곳에 있고, 대형 TV 나도,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부천 디어 팀장 백곰입니다. 자, 오늘 현장은 주차장이 괜찮은데요. 루프식 기계식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차 엘리베이터 차고 내려가면 지하 주차장이 나오는 구조 아시죠? 1층에 자주식 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 120%고요. 무엇보다 1호선 부천역 역세권에, 학세권에, 마트권에, 시장권에 무입주금이 영원! 영원! 영원인 현장! 저 백곰과 함께 짚으러 가시죠.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원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자, 대박! 부천 신곡동에 무입주되는 신축 도시 아파트가 오픈했습니다. 오픈했습니다. 야, 담보대출로만 무입주예요. 최근에 한마디로 구독자분이 500만원 가지고 입주하셨거든요. 그쵸. 아, 난 그래도 조금 투자하겠다. 그 돈이 500만원인 거예요. 그쵸.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금 융통성이 좋고 월불금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오늘 현장은 어떠실까요? 투자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굳이 집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데 더 융통성이 더 돈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런 담보대출로 다 나오는 집이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아, 그리고 많이 찾으시니까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자, 여기는 전실이고요. 키 크자 신발장 3칸에 허리 선반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밑에 단차가 되어 있고 3면도 슬라이드 중까지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이 일가소등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자,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 내부 모습이 보이고요. 메인 욕실과 방이 있는데요. 욕실부터 보시죠. 욕실. 자, 메인 욕실 분위기가 진짜 밝아요. 아, 밝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오늘의 집 시작부터 끝까지 욕실과 집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다는 겁니다. 밝다. 네, 그리고 인스타 거울까지 더 있으니까 더 밝죠. 더 밝다. 네, 그리고 베이지 톤 타일이 들어가 있어서 또 밝아요. 더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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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바라기 수저, 샤워기 수저, 화이트 톤이어서 더 밝아요. 그런데 와, 센스가 있는 게 컬러풀한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스코프 양식이죠. 그렇죠. 삼성 비스포크 양식입니다. 양식입니다. 양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삼면대 양변기까지 아주 잘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욕실이 밝아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보셨고요. 이렇게 벽면, 실크 벽지, 전체적인 층고 높고 집 분위기가 밝은데, 자, 방은 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작은 방부터 보시죠. 작은 방. 자, 2번 방에 들어왔습니다. 2번 방. 제일 작은 방일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그렇지 않네요. 3m, 2.6m입니다. 방 분위기가 실크 벽지가 투톤이었는지 분위기가 무겁고 편하고. 그쵸.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쉬고 싶거나 사람이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번 방 분위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2번 방 보셨고요. 제가 여기 공간을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벽면에 시계가 다 달려있지만 사실 멀티 공간으로 따지면 수납장을 길게 짤 수도 있고요. 그쵸. 냉장고 자리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네. 밑에 전기 콘센트 있고 여기는 냉장고 자리가 3대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여기! 두 번째, 여기! 여기. 세 번째,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냉장고 자리 보이시죠? 공선 좋게 수납 공간 그리고 요리하는 공간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신 도시형 아파트인데 이거 보세요. 가스밸브가 있다는 거 흔하지 않죠? 주방 멀티 공간 굉장히 넓어요. 근데 거실도 넓다. 거실도 넓어. 아, 보통 이런 신축 도시형 아파트는 거실 폭 사이즈가 3.4, 뭐 3.2, 3.6 이렇게 나오는데 그쵸? 여기 현장 어떠세요? 한 4m 기대해봅니다. 아, 4.2m입니다. 왜? 4.2m? 4.2m. 와. 시원시원한 거죠. 그쵸. 이게 영상에 다 안 잡힙니다, 솔직히. 주방은 신이 나고, 메인 욕실은 밝고, 거실은 뻥 뚫려 있고, 와, 우물열 천장도 엄청 큰데, 레일 조문등이 곳곳에 있고, 대형 TV 나도, 영화 보면 완전 뭐 최고죠. 답답하지 않고 대형 소파나도 완전 최고고 거실 조명은 막힘이 없는 이렇던 부천역 역세권에 학세권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 가까운 오늘의 신축 도시형 아파트 실입주금은 뭐다? 제로.
빵원. 빵원입니다. 빵원입니다. 자, 엄청난 겁니다. 대출을 정말 잘 뽑으세요. 여기가 왜냐면 파주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분양팀이 이 부천 건축주 분양 친분이 있어서 특별히 이번 시즌만 넘어왔다고 해요. 그렇죠. 대출을 뽑는 건 귀신이다. 맞다. 그만큼 여기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오늘 전 타입을 다 찍었어요. 그렇죠. 1, 2, 3, 5 그중에 1호 라인인데 안방과 작은 방, 3번 방 있어요. 3번만 보시죠. 자, 3번 방. 3번 방. 자, 3번 방 DP 자신감 있습니다. 아, 그쵸. 공간이 넓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사이즈가 2.6, 2.4. 그래서 이만한 공간이 나오는 거고요. 이 정도면 성인 자녀방 속에도 넉넉해요. 넉넉하죠. 그리고 안쪽에 다용도실 있는데 일단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24kg 트럼 세탁기를 넣어도 공간이 남는 거고 수전이 안 보이죠? 네. 냉수, 온수. 달릴 예정이에요. 아직 안 달아놓은 겁니다. 그쵸. 전기 콘센트랑 하수 처리되어 있고요. 그만큼 세탁기 건조기를 올려놓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 다용도실 공간은 철문이 있는데 보일러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 밑에 공간까지 활용이 가능한 꿀매물 3번 방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도가 좋은 3번 방 보셨고요.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안방. 사이즈 3m, 3.3m 나옵니다. 야, 좋다. 층고 높고 위에 빌팅에까지 들어가고요. 이렇게 큰 침대 놓고 멀티 공간 쫙 되어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가 좋은 안방 되겠고요. 무엇보다 부부 욕실이 환기창이 있다는 거. 아니, 도심 아파트에는 거의 없는데 여기는 환기창까지 신경 쓴 거죠. 그러면 곰팡이가 진짜 절대 안 씁니다. 그렇죠. 냄새도 잘 안 나고. 그렇죠. 이 현장 들어와도 사실상 보통 촬영하면 좀 쾌쾌한 냄새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현장은 향기로워요. 향기로워요. 욕실도 깔끔해. 자, 이렇게 모든 공간 보셨고요. 자, 마무리하러 나왔습니다. 다시 봐도 기분이 좋아요. 그쵸. 메인 욕실 환하고 거실은 뻥 뚫려 있고 뻥 뚫려 있고 주방은 신나고 2번 방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쵸. 안방에서는 사랑을 나누고 아, 좋아. 아, 너무 완벽한 현장인데? 그쵸. 무입주금이고 무입주금 담보대출 다 나옵니다. 이곳은 부천 역세권의 지대시장 이마트가 가까운 진짜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그냥 오늘 현장 꿀매물이고요. 오늘 이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해서 대표번호 전화주세요. 백곰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